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뉴머리컬 유틸리티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플러그인 툴을 만든 것과 그 리서치했던 것들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뉴머리컬 얼반 유틸리티를 좀 보죠. 이거는 제가 그 미디어랩에서 그 리서치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죠. 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가 어떠하고, 뭐, 이거는 제가 한번 비디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서드 플레이시스 어나이시스 하고, 구글에서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고, 그리고 전체 텐던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쿼리 파라미터를 썼고, 어떻게 나눠서, 어떤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 제가 이렇게 쭉, 그거는 프로젝트 단위로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보여드렸고, 그래서 리졸트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밑으로 쭉 가보시면은 여기 툴이 있어요. 툴. 툴에 가보시면은 사실 오늘의 포커스는 이건데 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는 그 제가 이제 데이터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할때 이제 픽셀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이버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터폴레이 시키는 거죠. A란 데이터가 여기 있고 B란 데이터가 있으면 둘의 상관관계가 어떠냐 해서 인터폴레이션 시켜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정보를 이렇게 컨티뉴스한 정보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될 거, 리니어로 될 거냐, 아니면 어떤 컬러 브랜딩을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굳이 예를 들면 여기 범죄가 막 크라임 이 되게 막 많은 지역에 경찰서를 하나 딱 선택했을 때 과연 얘네들이 이 크라임 되는 그 폴스를 어떤 식으로 밀어낼 거냐 이런 것들도 관찰해가지고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혹은 여러 가지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갖고서 어떤 게 가장 가깝냐 이런 식으로도 논문을 써도 괜찮겠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위에서 이제 이것도 같이 돌리는 거죠. 뭐냐면 얘는 이제 디스크리트 데이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위치 정보와 커넥티비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하다 보면은 뭐 BFS, DFS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Depth First 혹은 뭐 너비 설치라든지 이런 아주 일반적인 설치 알고리즘인데 같이 이제 썼다 그런 거고 쭉 보시면은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동일하게 여기 그 PDF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클릭하시면은 PDF가 아니구나 라이브러리 그 example이랑 라이브러리 설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PDF도 만들어 놨어요. 예.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목차 있고 이것도 이제 툴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된 다음에는 이것들이 뭘 하는지 그래프 있고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있고 사실 얼반 쪽 들어가면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툴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할수 있어요. 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편하니까 그래서 구글 서드 플레이스 갖고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는 같이 한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 유틸리티 같은 경우 이제 그래프 만들어 주는 건데 그 라인들이 있으면 라인들 갖고 와서 어떻게 쪼갤 거냐 어떻게 그래프 만들 거냐 특별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 만들 때그 서드 플레이스 스를 어나리시스 하는데 5분 거리 서드 플레이스는 그런 거니까 제3의 공간 직장 집이두 개를 제1 제2의 공간을 놓고 본다면 제3의 공간은 과연 뭐냐 커피숍 식당 뭐 도서관 뭐 당구장 PC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렇게 제3의 공간 그래서 그게 1분 5분 10분 15분 20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 운전해서 갈수 있는 거리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어나리시스를 한 툴이에요. 쭉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히트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데이터 인터폴레이션이에요, 사실은. A랑 B라는 어떤 그 위치 정보와 데이터의 어떤 퀄리테이티브든 퀀티테이티브든 뭐가 있다고 친다면 얘네들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할 거냐. 현실 세계에서는 딱 여기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 공간상에서 이제 다시 복제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2D 그리고 3D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이그젬플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리서치했을 때 서드 플레이스 가지고 그 하버드 스퀘어랑 MIT 빌딩 7이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딴데더 했을 텐데, 여기 캔다 스테이션도 있고 쭉 있네요. 네, 하여튼 뭐 PDF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하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여기도 비디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머리 가 보시면은 이 비디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설명해 놓은 유튜브가 있을 거예요. 제거 리서치에서.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 비디오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따로 드릴게요. 제 채널에 가시면 여기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서드 플레이스 미디어 랩 요거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건 약간 리서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툴 설명은 제가 이때 딱히 깊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자체 관심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라인으로 한번 우리는 넘어가 봅시다. 뉴머리컬 어반 유틸리티에 이제 두 개의 이그젬플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열어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컴포넌트라는 파일인데 보죠. 저도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한번 보죠. 자, 위에 것부터 보면은 그 그래프 유틸리티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컨트롤 시프트 레프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설치가 다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많이 있죠. 뭐 아키텍처 컴파일러도 있고 뉴머리컬 인바이런먼트도 있고 이미지 맵핑 그다음에 여기 그 얼반 네트워크도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이네이블 시켜주면 보죠 뭐가 나오는지. 자, 줌 해주게 되면은 이거를 켜줘야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이죠? 왜안 보이나 했네.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 라인은 이제 다 쪼갠 거예요. 쪼개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야?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스피어가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2.000 해주면은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갈 거다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파스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네트워크니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얘를 따로 컨트롤이 가능하나? 자 포인트 두개 만들고 얘를 여기다 연결해주고, 어이구, 다시요. 얘를 클리어 먼저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인트를 연결해주고, 또 얘도 클리어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포인트 연결해주고 하면은, 이제 보죠. 가장 가까운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라인을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옮기면 여기. 여러분, 내비게이션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 패스 파인딩 할 때는 주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여기에 사고가 났어. 아니면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걸어가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코스트 펑션을 디스턴스로만 잡았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파스만 가는데, 가령 이런 거죠. 여기 슬로프가 되게 많아. 산을 하나 통과해야 돼. 아니면 여기에, 크레임이 있어. 사람이 죽었어. 막, 총기 사고 나가지고. 그럼 여기를 피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그 페널티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가 페널티를 많이 줘서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려해가지고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여러분들이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이런 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디스턴스가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야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주면은 여기 맞춰가지고 패스를 만들어주고 이 디스턴스들은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다 계산할 거죠.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얼만큼 얼만큼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넘어가 보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꺼줄게요. 디스에이블 시켜주고 두 번째 이그젠플은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enable 시켜주면은 자 이것도 줌에서 들어가 보죠. 자 이건 이제 제가 파스를 떼어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MIT 빌딩 있는 거고 캠브리지 여기는 하버드 스퀘어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GSD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거 같으면 니어 노드를 잡은 건데 지금 봐보죠. 로케이션이 어디야? 지금 로케이션 여기 있죠? 여기 하버스퀘어에서 지금 15분 거리에 있는 그 리어 노드들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시작할 거라는 거고, 얘는 그 주변의 노드가 얼마큼 갈수 있냐. 지금 걸어서 15분 거리에서. 그쵸? 이거 5분 거리에서, 10분 거리에서, 15분 거리에서, 20분 거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했을 경우 20분 거리에 이 정도가 다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찍은 이 지점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5분 거리, 그러니까 뭐야 이거 15분, 20분 거리에서는 이런 퍼실리티, 그다음에 어뮤즈먼트, 헬스, 스토어, 푸드, 트랜스포테이션이 이렇게 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데이터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가령 이런 거죠. 어떻게 해볼까? 데이터 해가지고 제가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패널 하나 만들어주고 요렇게 그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터널라이즈 데이터 해주고 얘를 바꾸죠. 예를 들면 뭐 5분 거리로 귀찮다 5분으로 바꾸자 해서 또 코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얘 맞죠? 얘도 이렇게 갖고 오고 얘도 이렇게 인터널라이즈 해주면 이제 비교하면 되죠. 아, 5분 거리에 이런 액세스빌리티가,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한 곳이 이러하고, 15분, 20분은 이러하다. 뭐 이렇게 이제 애널리시스 하는 툴이죠. 네트워크. 넘어가고, 선택해서 디세이블 시켜주고, 요거 선택해서 이네이블 시켜준 다음에 이건 뭔지 한번 보죠.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있고, 라인들이 있고, 라인의 길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3개, 총 14개의 커브들이 있는 거죠. 14개. 이게 지금 14개가 넘어 보이는데 아마 쭉 연결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제가 얘를 베이클 시켜보면 이건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보죠. 기억을 되살려서. 보면은 요 라인, 그쵸? 이런 게 12개라는 거예요. 아, 14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져 있는 것들이. 그러면은 바로 네트워크를 만들 때 지금 이 라인 따로고 이 라인도 따로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중간에 스플릿이 돼가지고 라인이 4개가 나와야 돼요. 또 여기 걸리게 되면 또더 나오고. 요런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 스플릿을 해주게 되면은 몇 개가 나오냐면은 72개의 노드가 나오겠죠. 72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 라인을 갖고 네트워크를 만드냐 하는 요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요거. 스플릿. 폴리라인 투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PL, P2L.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거,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enable 시켜주게 되면, 얘는 뭔가요? 얘는 이제, 그 거리를 재주는 것 같네요. 동일한 게. 아까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example이고, 이거는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implementation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1분 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요 포인트. 여기가 시작 포인트고 가장 가까운 거 잡아주겠죠. 그래서 1분 거리가 얘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당연히 1분 안에 얘네들은 못 가는 거죠. 그러면은 5분, 뭐 10분.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러분들 그 구글링 해보면은 사람들의 평균 걸은 거리 속도가 있어요. 1분에 얼마큼 가냐, 2분에 얼마큼 가냐. 그럼 그 거리에서 이거 지금 라인의 길이가 거리잖아요. 그걸로 해서 계산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산수예요, 산수.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잡아가지고 enable 얘는 뭐죠? 이제 구글 서드 플레이스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건 제가 따로 데이터를 파일스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거의 만 개가 넘어가죠? 12,000개 해서 라티튜드, 롱디튜드 해가지고 타입스 오브 데이터도 쭉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그좀 설명해드리면 파이썬으로 해가지고 구글 API를 활용해가지고 그 내가 찍은 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캠브리지 지역을 싹다 가져왔죠. 리서치를 하려고. 그래서 뭐몇분 거리 있으면은 아 얘는 뭘까요? 라인 같아요, 라인.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라인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넣어주면은 됐죠. 그래서 아, 오케이.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냥 제가 이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같이 이렇게 시킨 것 같은데
이게 태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좀 귀찮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게 Facilities고, 두 번째 게 Amusement고, 세 번째 게 Health. 그 다음에 마지막 게 Transportation. 뭐 버스, 기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어디 있어? 아까 우리가 만든 포인트가 로케이션 여기 있겠네요. 자,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하나 만들죠. 포인트 하나, 여기 하버스퀘어 쪽에 하나 만들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아니다, 얘를 클리어해주고 다시 셋 포인트에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인스펙션이 되죠. 이렇게. 자, 구글 그아 여기 나와 있네. 그 구글 서드 플레이스 데이터에 따르면 여기 부분에 대한 그 후드가 많죠. 이쪽에 후드 되게 많아요. 하버스퀘어 쪽에. 근데 이쪽에 별로 없어요. 이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잘못한, 일단 이거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데, 일단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그냥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안 좋은 데이터 BGA 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예고, 일단 노멀라이즈가 돼야 된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 보기가 너무 귀찮죠.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높게 나온 게, 사실 식당이 없어요, 여기 MIT 근처에. 근데 이게 이 주변에 쇼핑센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포함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5분 거리로 놔둬 볼게요. 그럼 거의 없죠? 예. 지금 19개면 이거 다 학생 식당들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띡 가게 되면 여긴 많아질 거예요. 자, 77개. 훨씬 많죠? 얘는 10, 아까 몇 개였죠? 18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이거를, 여기가 더 식당이 많네라고 했을 때그 주변 컨텍스트도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사실 그밥 먹으러 20분 동안 걸어서 쇼핑센터까지 가진 않거든요? 여기 학생들이 주로. 예, 바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읽을 때 도메인과 자기가 이제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쪽 들어와서 해도 이 디자인에 대한 그 이유라든지 그 사이트를 볼수 있는 그 눈이 없으면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하겠죠. 뭐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거로 넘어가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Disable 시켜주고, 클릭해서 Enable 시켜주게 되면, 이건 뭔가요? 그것도 동일하네요. 근데 얘는 스타플라, 이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네. 스타플라스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Food, Transportation.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격 평가할 때막 이렇게 별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더 높고 이건 낮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수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학생들 사람 성향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스페셜한 건 없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이해고, disable. 마지막 거두 개는 뭐야? 아,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거 데이터 인터폴레이션 시킬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복셀라이즈된 에어리를 만들어 주고, 10 by 10 by 10.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랜덤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가장 가까이 위치한 그 복셀 스페이스 안에 위치된 그 인풋 데이터들이에요. 제가 카운트를 높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된 공간 안에 이렇게 돼 있다. 네? 그거에 대한 예고.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인터폴레이션 해볼게요. 그럼 이제 쭉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지금 이게 뭐한 거냐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게 자꾸 꺼지네.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인풋 데이터, 아이고, 이 인풋 데이터들이 이 공간 안에서, 이제 제가 포토샵을 잠깐 열게요. 자,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하나 있어요. 이 값이 하나 있고, 예를 들면 뭐 10이라고 봅시다. 그냥 쉽게. 그냥 원디로. 예,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10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0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중간 값들을 찾아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셀 그리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2차원, 3차원 이렇게 쭉 이렇게 포인트 만들게요. 이런 복셀 그리드에서 얘가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거리에 맞춰가지고 거리에 갈수록 얘가 뭐 10만큼의 알값이 썼다고 친다면 얘는 뭐 5, 4, 3, 2, 1 이렇게 리니어하게 갈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커브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혹은 2D 혹은 3D 커브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방법론들을 여기다 이제 아이고 이 방법론들에 맞춰가지고 이걸 인터폴레이션 한 거예요. 지금 되게 심하게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예, 보이시죠? 자, 요렇게 이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점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이렇게 공간상에 어떻게 데이터가 매핑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3D라고 보면 꺼주고 얘는 이제 2D죠. 예, 동일해요. 2D. 지금 메쉬로 나왔는데 보시면은 메쉬가 있고 우리가 일단 두 개의 포인트로 메쉬를 만들고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파퓰레이트 돼 있어요. 이렇게 얘는 얘랑 얘는 얘랑 가까운데 갖다 붙게 달라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데이터를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쭉 데이터를 이제 스무서하게 시킬 거냐 아니면 좀 댐품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데이터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눌러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인터프리테이션 할 거냐 뭐 인터폴레이션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 드린 거예요. 포인트만 알아도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하나의 점이 사실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그젬플 넘어가 보면 뭐 이렇게 많죠? 네. 일단은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거는 그제 GIS 쪽그 보스턴 캠브리지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 플레이스 맵을 제가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터들이고 서드 플레이스 데이터 이건 GIS에다 얹혀놓은 거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사이트를 따로 뜯어낸 거고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되게 디스크리트한 위치 정보를 컨티뉴스하게 이 맵에다가 이제 영향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절할 수 있겠죠? 예, 어떤 식으로 얘를 데이터 인터폴레이션 할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변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이거에 따른 스타플롯인 것 같아요. 어딘가 있겠죠, 뭐. 예, 여기 있네요. 오케이. 예,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그 데이터들 우리 아까 봤던 것도 지금 우리가 찍은 요 지점, 요 여기 그 여기가 그 캔달, 아 캔달 아니면 빌딩 세븐이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클 거예요. 15분 거리에 액세스가 가능한 서드 플레이스를 이렇게 하나 있을 수 했고 그리고 빌딩 세븐, 아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뭐냐 뭐한 거냐면은 이게 지금 하버스퀘어에서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스타 플롯을 만들어서 서드 플레이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거고 이거는 어디야? 여기 밑에 여기 그 MIT 빌딩 7 지역을 이제 데이터 비즈를 시킨 거고 쭉 나가는 거죠. 예. 뭐 캔달 스테이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바꿔보죠. 이렇게 해서 동일한 게쭉그 데이터 비즈를 시켜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그래서 다섯 군데 하나 둘셋네 군데구나. 네 군데를 구글 서드 플레이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고 이것들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제3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리서치를 했다. 그 중에서 이 툴에 대한 활용도는 이렇게 된다. 오늘은 툴 위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그젬플도 다본 걸로 대충 훑어본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컴퓨테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같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외치고 뭐 4차 산업, 인공지능, 사실 이 모든 게다 데이터거든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영역을 좀더잘 간수하고 거기에 맞춰서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 나가려고 하면 단순히 이제 기존의 툴로는 쉽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건축가 혹은 어떤 도시 계획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잘그 파도를 타서 갈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